여러분 강남 집값 안 빠져요. 왜요? 여러분 다 살고 싶잖아. 다 살고 싶어서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왜 빠져요? 그래서 강남은 불패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살고 싶은 거하고 사고 싶은 거하고는 다른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왜 수요가 감소하느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살수 있는 사람이 지금 시장에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어, 사실 제가 처음 나오는데요. 여러분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라고 합니다. 광수네 복덕방 하시면 어디 중개법인 하시고 수수료 싸게 해주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 제가 이제 중개법인을 하진 않고요. 광수네 복덕방이라고 하는 부동산 리서치, 그러니까 리서치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 애널리스트로서 활동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세 증권에서. 그러다가 지난해 5월에 회사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부동산을 리서치하는 그런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부동산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해볼까 합니다. 대표님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 일단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어, 거래가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뭐 월별로 약간 등락폭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월간 한 5천 건에서 6천 건 정도도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3천 건, 2천 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래가 잘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가격도 어, 지수상에서는 조금 하락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보합권. 그래서, 오른 지역도, 조금 오르는 지역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좀 혼란스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뭐 제가 말씀은 이렇게 되지만, 결국엔 저희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쨌든 내 집을 마련하는 목적이든 투자든,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측을 어떻게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예측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요? 어, 저는 사실 주식도 분석을 하는데요.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부동산 얘기를 할 건데 미래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니까. 근데 미래가 가장 근접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를 어, 밀도 있게 보는 거예요. 그니까, 현재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The futures that have already happened h e 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래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거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얘기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모습을 잘 보잖아요. 그럼 미래가 여기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이 이게 있습니다. 공시문대 공나고, 팔시문대 판난다. 그것처럼, 현재의 시장을 잘 보면 미래가 예측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현재의 모습을 물어보셨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가 크게 감소했다. 자산 시장에서 거래가 감소했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시장의 수요가 줄고 있단 말이에요. 살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거래량이 줄은 거죠. 모든 재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감소했다는 게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왜 부동산의 수요가 줄었을까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요 수요는 줄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전문가를 포, 포, 포함해서 부동산에서 이런 말을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자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강남 집값 안 빠져요. 왜요? 여러분 다 살고 싶잖아. 다 살고 싶어서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왜 빠져요? 그래서 강남은 불패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 그럴 듯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그말이 뭐냐면 살고 싶은 거하고 사고 싶은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수요가 감소하느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살수 있는 사람이 지금 시장에 줄었어요. 그게 앞으로 미래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모습은 뭐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수요가 줄어들었다. 어떤 수요? 살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서 현재의 모습을 딱 보면 미래가 예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수요가 감소했다. 이게 여러분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대표님 그러면 부동산 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제에 들었듯 이 현재를 잘 보면 미래가 예측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요가 감소한 이유는 이 가격을 감당해낼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거래가 안 되는 건데 만약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럼 수요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그런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수요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게 향후 가격 하락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가격이 왜 빠지냐?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수요가 감소한다고 그래서 즉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가격이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르지 못해도 빠지진 않아요. 근데 어, 어떨 때 빠지냐면 파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출 때 가격은 당연히 빠지겠죠. 그래서 현재에서 현재 또 어떤 모습을 봐야 되냐면, 그럼 파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 파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매도 물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1년 전에는 5만 가구 정도 됐어요. 5만 명이,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8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60%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지금 팔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팔려는 사람 증가했죠? 그리고 살려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 목적으로 자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근데 막 살려는 사람 없고 수요가 없다고 해서 팔려고 이제 시장에 내놨어요. 부동산에 내놨어. 그랬는데 처음에 내놓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최근에 10억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이고 저기 제 아파트는 요즘 시장 안 좋으니까 9억에 팔아주세요. 이럽니까? 아니죠. 내놓을 때 어떻게 해요? 아, 최근에 10억이 거래됐으니까 아 우리 집은 그래도 층간소음도 좀 덜하고 집도 깨끗하니까 11억에 한번 내놔 볼게요. 이러죠. 그래서 처음에 매물이 증가할 때는요. 이상하게 호가가 거래가보다 높게 형성이 된다고요. 그런데요. 어,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또 호가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집니까? 집을 안 보러 와.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막 그러면 이제 한번 가 들러요. 와왜 이렇게 보는, 보는 사람이 없어요? 수요가 줄었다니까요.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어서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아, 그러면 한 5천만 원 내려볼까요? 이러면서 점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예측한 하반기 시장, 하반기 시장입니다. 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지금 증가시켰고,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가를 내리면서, 그럼 호가가 내려가면 누군가 살 사람이 생긴다는 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 지점이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지점이고,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그런 시장이 전개되지 않을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반기부터 매물 가격이 많이 조정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안 보러 오니까 <laughs> 집안 구보러 오니까 어떻게요? 떨어뜨려야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 그래요? 그럼 나안 팔아, 걷어들여.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물을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물이 계속 증가하면 호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매물을 아예 전그 가격에 안 팔아요. 걷어들이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전망이 가능해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든지, 혹은 혹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조금씩 되는 네. 그두 가지 중에 한 시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어,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전제하지 않,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측하지 않는 시장은 뭐예요? 가격이 오른다는 거 제가 예측하지 않았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봐요. 말씀드렸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시장을 예상한다. 거래량이 크게 떨어지든지. 왜냐면그 사람들이 아예 안 팔아요 하는 순간. 근데 아 빨리 팔아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하락폭이 커지겠죠. 네. 요둘 중에서 하나가 하반기에 예,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변수가 있을까요? 어, 정부 정책의 변수가 있죠. 근데 정부 정책이 이런 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아, 예를 들어서 반대로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정부가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집값을 올릴, 올리려는 정책을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물론 그런 정책들이 최근에 많아요.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 하고 대출 규제도 완화 하고 심지어 어, 정부에서 뭐 특례보금자리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출들을 와주면서 사실은 일종의 부당, 부동산 가격을 좀 올리려고 하고 받치. 바치... 어 그렇죠. 그러니까 바치려고 하는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럼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정부 말고 전 정부에서는 집값이 막 오르는데 그럼 막 집값 잡으려는 엄청난 정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집값 잡혔습니까? 안 잡혀요. 그래서 결국엔 정책이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요. 에 그러니까 정책이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정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의 흐름을 확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그런 정책들,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예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지금 막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값을 바치고 올리려는 정책들이 나올 거야. 다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못 바꾼다니까요. 예상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관점에서 과거에 없던 정책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대부분 과거에 썼던 정책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책은 어 어떤 불확실성이나 리스크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갑자기 발명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썼던 거를 지금 또한번 쓰고 이런 것들이에요 잘 보시면 다 과거에 그 썼던 정책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 새로운 정책도 아니고, 과거에 없던 정책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미리 막 홍보하고 이런 정책이 나올 거다 예상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한계 때문에 한국에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